자, 주어진 x 값을 구하고 거기를 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. 자,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이렇게 되죠. 이게 2래요. 자, 이럴 때 x를 구하래. 이럴 때 x 구하는 게 루트가 몇 개가 무한히 가니까 양쪽을 제곱을 한번 해야 될까? 제곱하기 전에 뭐 요게 나는 x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요? 얘가 2라고 생각하는데 왜 루트가 무한히 많은데 요거 하나를 뺏긴다고 해서 이게 x가 루트 값이 달라질 리는 없으니까요. 이렇게 해서 루트 x 더하기 2는 2다 이렇게. 그래서 x는 2가 되겠죠. 요거 이해가 가나? 정안 되는 사람이 얘를 제곱해봐. 제곱하면 4는 제곱하면 x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이래 되잖아. 이게 2였잖아. 2. 그러니까 x는 2가 되겠죠. 됐나? 요거는 극한 관련돼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, 요런 게 이제 무리식 계산할 때 조금 나올 수도 있으니까, 보긴.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2니까, 2 더하기, 2 더하기, 2 더하기 이렇게 가요. 그러면, 이 값을, 노랗게, 이것을 A라 두면, 얘가 뭔데요? 역시 A 아니야? 하나 더 갔으니까. 하나 더, 뭐,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없애도. 그러니까, 2 더하기 A분의 1이 A다. 1은 A제곱 더하기 2A다. A는 더하기네. 그럼 A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. 근데 A는 양수니까.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.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? 4번이다. 자, 요걸 뭐 한번 정도는 풀어본 적이 있으면 좋겠다. 더할 말은 없고, 무한히 갔으니까 하나 없애도 똑같은 값 아니겠나. 여기도 마찬가지. 됐죠?